자, 뭐 스페인은 뭐 개판이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뚫었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꿀잼이네요. 아, 병력은 아, 보급품 부족하지 지금. 하, 보급품이 부족하단 말이냐. 지금 공작 기계도 완료됐고 산업 집중. 오케이, 조금씩 되고 있어. 자, 이게 현재 상태를 지지. 그리고 이거 국가의 페널티 이거 제거하려면 분야대 정보 있죠? 이거 없애려면 방어객인가? 이거 찍으면 아마 그게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지금 이것보다 산업이랑 이거 육군 교리가 더 중요한데. 이것도 요새도 전쟁전 찍어야 되고 찍을 게 많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오, 야, 반대 반인 이긴 한데, 아, 이건 모르겠네. 전쟁 지금 치열하죠? 지금 마드리드 먹혀가지고 힘들겠다. 오케이, 이거 된 거는 다 빼버리고요. 조금씩 빼버리고. 아유, 목이야. 요즘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아이고, 밀리는 분위기죠? 졌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지금 해군 다 배치했고, 개병제 건설. 37년 9월. 전쟁이 보통 39년 중후반에 터지니까, 아, 일단 산업부터 하자. 산업부터 하고. 산업이 먼저다. 산업이 먼저고, 군산기계. 자, 찍어주신 다음에 지금 훈련된 건다 빼버리시고요. 보급품이 왜 흠이 마이너스가 엄청난데. 일단 이거 공장 짓기 시작하면 회복은 금방 되긴 할 겁니다. 이게 금방 짓거든요. 그리고 사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좀 많은데, 대전차 중대를 넣어도 되고요. 어? 대전차 맞나? 아직 대전차 중대가 아니고 대대라고 해야 되죠? 대대. 그 대전차 대대 넣어버리면 일단은 뭐 독일군의 기갑 부대 박살낼 수가 있고, 대공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독일에 이제 프랑스가 폭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단에 이렇게 대공 부대 좀 넣어주시면, 그래도 공군에 좀 필요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통신도 프랑스랑 시너지가 잘 맞고요. 좀 넓게 많긴 한데 여기 적당한 거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일단 보병 장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공장이 할당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프랑스 자체가 초반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인 국가답게 공장도 많고. 이래서 뭐 요새도 충분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뚫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6단계를 해도. 스페인만 참전 안 하면 솔직히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데, 스페인까지 참전해버리면 확실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병력을 3띵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양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거기가 뚫려버리니까 여기가 뚫리면 또 여기 공장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뚫리면 망합니다. 공장 생산이 안 돼요. 또 먹히면. 아, 그래서 스페인도 지금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아, 자, 그 다음에 또 찾는데 군수 여기 있죠? 일단 군수 건잘 건설 속도 10% 붙는 거 장관 임명해 주시고. 다 됐네 이제. 오케이, 취소하고 됐어. 자, 여기 54 요 메인 사단은 요 독일 전선에 투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 뭐 한 13개 정도? 요거는 이탈리아 전선 여기 배치하면 충분히 막습니다. 막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프랑스 잘 안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잘한 편 아닌데, 제가 추출국 매니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은 잘 안 합니다. 그 패러독스사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들을 봐도 플레이어 대부분이 독일을 많이 하고 추출국을 많이 하고요.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영국이나 뭐 연합군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좀 재밌긴 한데 너무 세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전쟁도 하려 해도 이게 혼자 반도에 있으니까 대륙국 전쟁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기도 힘들고, 초반에 또 대공황 그 페널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참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좀 민주주의로 가면 좀 재미가 없긴 하죠. 자, 통신중대 중대도 이제 슬슬 넣어야 되는데, 포는 최신, 산업 0.7년? 합성률 좀 찍자. 찍고. 자, 맞다. 참모 방어력 10% 요 군사참모 임명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와, 그리고 내전 엄청 오래가네 이번에. 내전 오래가면 뭐 저야 좋긴 한데. 38년 이게 하나 70일이니까 두 달씩 걸리거든요. 일단 가고 오케이, 이제 거의 플러스 돌아왔죠 지금? 좋아 좀만 더 공장 좀 되겠다. 이 정도? 이 정도 짓고. 자, 생산 더해. 그 육군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이거 전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랑스는 군대가 있어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있는 군대도 교세가 없으면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하나는 그냥 육군 교리 할까? 480일인데, 근데. 480. 와, 이거. 원래 이벤트를 하고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딱히 할 건 없거든요. 다. 아, 일단. 딴 거 하자,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저거 하려니까. 자, 복화, 요원 연구도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자, 그리고 독일이나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 전에 계속 전쟁을 미리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뭐 체코 공격할 때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베르사유 조약 위반했을 때나
폴란드 침공하자마자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보면 페널티가 뭐 단결도 감소나 아니면 연합군에서 탈퇴하거나 좀 이렇게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없는? 쉽게? 그런 페널티가 좀 큽니다. 자 일단 군대 자 빨리 잘 나오고 있고 이건 바로 흘려 돌리고요. 이게 진병법을 좀만 더 빨리 아 영국이 독립보장 해줬네요. 지금 독일이 정당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이거 빨리 했으면 되는데 국가 중립 좀 늦게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두 달 두 달 먹으면 거의 39년 되네. 이거 요새부터 해야겠다. 요새부터 하고 야 이거 전쟁 이거 박빙인데 진짜? 이야 공산주의가 잘 버티네. 이거 소련군이 소련이 자원병 좀 많이 보내줬나? 잘 버티네. 오오 공산주의 민다. 오호 이거 밀면 저는 여기 군대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훨씬 이득이거든요. 이겼네 공산주의가. 오케이 좋다 좋다. 야씨 야 이런 또 행운이. 보통은 파시스트가 이기는데 신기하네 이번은. 자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그럼 먼 해협정 이게 체코를 도와주느냐 그냥 버리느냐 이건데 도와주면 연합군 탈퇴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국 입장은 그냥 놔두는 거다 그냥 방치죠. 그래서 영국을 따라가려면 체코를 버려야 되고 체코를 도우려면 연합군을 탈퇴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살짝 너무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이번 플레이는 정석대로 가기 때문에 따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자 체코인에게 그들의 운명에게 맡기게 자 해놓습니다. 자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좀 연합군의 좀 잘못이기도 하죠. 독일을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답도 없이 커버렸고 자 그 다음에 알프스 요새 확장 완료됐습니다. 이러면 이탈리아까지 요새가 확장됐고요. 자 마지노선 확장 바로 해주고 자 요새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6단계씩 올랐죠. 여기도 좀 있으면 오를 거고 야 공산주의 이길 것 같았으면 저 괜히 했네. 요새 지을 필요 없었는데 좀 약간이 뭐지 손해본 느낌은. 자 야포 좀 더 생산하고 고문장 더 생산하고 이제 뭐 군수공장 더 늘립시다. 더 늘리고 자 뭐 끝났죠? 자 병력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자 이제 인력이 없어서 더는 못 뽑고 진병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못 바꿉니다. 지금 전쟁 중이야 바꿀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법을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점? 이게 좀 커가지고 자 결국은 스페인의 공산주의자가 승리했습니다. 되게 오래 끌었네요. 38년 10월까지 했네. 자 그리고 맞다 이거 사전 디자인 바꿔야겠네. 공병이랑 정찰 딱 두 개 되거든요? 이러면 근데 지원 장비가 엄청 부족할 텐데 127일 아 그러면 전쟁 전에는 채울 수 있겠네. 좋았어. 일단 공장이 많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능하고. 기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거 수입 좀 하자. 그러면 미국한테 수입하면 좋고요. 두 개. 자, 지금 잠수함도 많이 뽑혔죠. 그럼 이것도 독일 해상으로 보내줍니다. 자, 마지노선 확장 완료됐고, 자, 벨기에 뒤쪽으로 완료됐죠. 이러면 벨기에랑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요새를 벨기에 뒤쪽에 짓는다는 의미가, 벨기에 너네를 버린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방어를 하겠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벨기에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는 없죠. 자, 그 다음 거대한 포대. 아, 아닙니다 이거 정보 강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페널티 없애야 되거든요. 이거 분해될 정보 그래서 빨리 저트리 빨리 찍어주고. 아, 훈련 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고, 이건 됐고. 자, 병력 빨리 더 배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뒤에 이제 안전해가지고. 아, 이거 스페인까지 같이 싸웠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케이. 그 육군 교리만 연구해줬으면 방어가 완벽한데 지금 아쉽게도 육군 교리는 지금 연구 못하고 있고. 아, 이탈리아가 뚫리지 않겠지? 아, 이게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을 때,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요새를 7단계씩 하고 막았기 때문에 6단계도 막겠지? 잘 모르겠네. 저도 이거 봐야 알겠네요. 하, 자, 일단 이거 됐고 슬슬 이제 전쟁 스멜이 나죠? 오케이. 방어격 되나? 거의 안 되지. 거대한 포대. 오, 병력 많이 나왔다 이번에. 오, 이러면 방어가 좀 수월하겠네. 좋았어. 지금 뭐 근데 더 이상 생산 안 되고 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훈련 끝나면 바로 여기 벨기에 뒤쪽에 투입시켜서 여기 막아버립니다. 여기 막는 법은 뭐 후퇴선? 그거 꺼가지고 임의로 여기 방어해 주시다가 독일이 더 완전 넘으면 전선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남징 함락 됐고. 자, 딴 거. 자, 정치력은 이제 모아둡니다. 이거 전쟁 터지면 바로 징병법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이거 장비가 많이 부족하네. 야포 모델 바꾸고. 이게 훈련 때문에 좀 많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근데 이제 생산 안 하니까 금방 찰 겁니다. 결국 체코슬라비아가 흡수되고 있고. 거대한 포대. 전투전차. 자,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이거 분해될 정보. 아, 페널티가 너무 커가지고 저게 부담이 좀 큽니다 은근히. 자, 그 다음에 교리는 아직 471일. 처음보다 많이 줄었죠. 처음에 한 500일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줄었고. 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대공포 줘도 괜찮긴 한데. 아, 나 정유소를 좀 지어야 돼. 기름이 없으니까 좀 더 지어버리고. 오케이, 보병 장비 이제 플러스 다 됐고. 됐어 이러면 됐어. 자, 이러면 됐고.
자, 이렇게 된 거는 후퇴선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꺼줍니다. 방할 수 있게. 야포. 오케이, 야포까지 추가 업글 해주면서 바꿔주시고. 자 이제 전쟁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통신연구 해주자. 통신연구 해주고 돌리고 이탈리아 추축국 가입. 볼로토브 리벤트로프 조야 이제 곧 있으면 터집니다. 자 군제 편제. 핵 개발. 좋아 이것도 다 됐네요. 자 이것도 여기 투입해주시고. 뭐야 이거 일본 이겼어? 야 이거 이번 편에도 추축국이 엄청 세네요. 신기하네. 자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끝냅니다.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는 지지도를 잃고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없애버릴 거고 그 법으로 금지. 자 건설까지 됐고 채굴. 자 보시면 공산주의가 없죠? 거의 뭐 1%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거의. 자 그리고 병력을 좀 빼가지고 반띵? 자 이쪽에 옆으로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거 배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투입했다가는 밸런스가 깨져서 난리 나거든요. 아포까지 오고 해도 됐고 대공포도 좀 해주자. 대공포 해주고 이게 가끔 프랑스 이벤트가 이게 랜덤이긴 한데 이 경제법을 초기 동원용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게 뭐 발생 이벤트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걸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자 전에 터졌죠 이거.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장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장시켜놓고 자 이길 거라 믿지만 사람 세상사 혹시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정용공장까지 지었고 오케이 모델 연구해 주고 좋았어. 자 지금 이 뭐야 아 이게 라인이 뭐죠? 아 핵개발 추가 연구수로까지 이렇게 해버리고 정지시키고 징병법 바로 바꿔주고요. 이러면 병 생산이 바로 됩니다. 오케이 스페인 쪽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됐다 그냥 돌리자. 아 그리고 여기서 마지노선 넘어서 밀고 가도 되긴 한데 폴란드에 병에 빠져있으니까 밀려도 되긴 하는데 보통 밀면 한 이까진 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까진 밀고 병에 바로 빠져서 오거든요 또. 그럼 이게 또 여기서 막혀요. 막히고 요새가 없기 때문에 또 밀립니다 뒤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밀리면 잠깐만 룩셈부르크 터졌네. 밀리면 이까지 딱만 요새까지만 밀리고 막히면 좋은데 이게 조준력이 계속 떨어진 상태니까 독일이 기동력이 좋죠. 한번 조준력이 떨어지면 계속 밀립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전쟁 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최대한 이렇게 요새 끼고 방어하면서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냥 병력 투입할게요. 이거 훈련 덜 됐는데 그냥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대장 해야죠. 연수기 아무나 일단 해놓고 투입해, 투입, 투입, 투입. 한 번 몰아붙이는 거, 요것만 막으면 돼요. 오케이, 끝났죠? 그럼 이거 병력 3짜리, 3짜리 합치고 전선 자, 쭉 끼어서 연결해주고 사단 배치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독일이 뭐 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자, 개선된 보물 장비 찍어주시고. 자, 이제 병력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어요. 독일 병력이 지금 여기다 가 있어가지고 아직 공격 안 하고 있는데. 차차차차차차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자, 해상 뭐 난리 났죠? 와, 나 이거 크게 싸웠네. 해상은 뭐 영국이 캐리해줄 거고. 자, 이탈리아는 군대가 드럽게 많은데 못 들고 있죠? 이게 이탈리아의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이탈리아의 호국기라 해야 되나? 그 이탈리아가 별로 안 셉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거 정부 지원 이거 뭐지? 이거 원래 풀리는데? 근데 뭐 안 했나? 뭐지? 자, 뭘 안 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다 됐나? 포, 대전차포 이런 걸 주고. 아, 그러면 뭐 딴 걸 하고 있어야겠죠? 공군 됐어. 이러면 전선을 일단 막혔고 독일 아예 공격 안 하네. 좀 할만한데. 이탈리아야 뭐 넘어올 생각도 없더라. 여기가 산악에다가 요새 7단계에다가 땅 생 보병이 그냥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 겁니다. 이탈리아가 좀 사단 자체가 공격력이 약하기도 하고. 좋아, 좋아, 이렇게만 방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상륙 이런 거 터지면 방어할 수 있게 좀 예비 부대도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공격 작전을 세워둡니다. 미리 세워두시고 자, 언제든지 기회를 보고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꺼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채굴. 오케이, 산업집중까지. 좋아, 이러면 자, 지금 이제 보급품은 충분한가? 충분하네. 좋아, 이러면 대공포 좀 짓자. 뭐 여기만 치면 충분하거든요. 보통 이제 부서지는 데가 여기니까. 아, 노르망디도 있네. 여기도 진짜 두 개. 그 다음에 민간공장 좀 늘려주고 분수 좀 2개? 3개? 4개 더 짓고 정밀도 좀 짓자. 좋아, 이 독일 아직 건들지도 못하는구만. 자, 프랑스가 사상자 20명 독일은 거의 20만명 다 됐죠? 이게 아마 영국이랑 지금 독일 싸운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느긋하게 계시면 됩니다. 계속 있으면 미군이 자원병도 보내주고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조금 문제긴 한데, 이거 지금 영국이 잘 주고 있네요, 아프리카는. 자,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자원병을 보내죠, 계속. 자,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자꾸 이탈리아는 공격하는데 뚫리지도 않고. 공군 중점. 어, 잠깐만. 총동원요? 총동원을 때려버릴까, 그냥? 근데 인력 마이너스 3% 크다. 그냥 전신경제로 하고. 그냥 하고. 전투기 중점. 자,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합시다, 그러면.